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입니다. 법관 탄핵에 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입니까?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되는 것이 법리입니다. 민주당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과 법률가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의 이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등 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입니까? 바로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입니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30조 제1항에는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를 이겨가며 허겁지겁 밀어붙이는 탄핵이 어찌 헌법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혹시 모를 과오를 막기 위함입니다.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혹시 모를 과오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절차적인 정의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여당의 부동산 입법 폭주가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관의 잘못을 단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거분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제가 한두 군데만 조금 더 읽겠습니다. 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입니까? 바로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입니다.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쥐 다시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쥐겠다는 여당의 거분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